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에 TSM과 C9의 대결. 아, 확실히 스플릿 결승전의 두 팀이었던 만큼 상당히 수준 높은 좀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TSM이 괜히 우승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플레이를 다 보여주었죠, 방금 경기로도. 예, 확실히 1대0으로 네. TSM이 앞서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보여준 뭐 정글러 뭐 스펜스 캐런과 컨트랙스 선수의 뭐 멋진 플레이도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자야락한 룰루 케이틀린 이 바텀 조합이 후반에 갔을 때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후반에도 네. 달라진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까웠죠. 네, 워낙 이게 초반에 좀 이득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EU 때는 초반에 이득 보고 굴려나갔었거든요. 그렇죠. EU 때는 극초반 1레벨부터 굴리고 있었거든요, 스노우볼을. 예. 근데 북미, 그러니까 NA에서는 반대로 1레벨부터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힘을 못 냈고 결국 좀 뭐랄까 붙어줘야 되는 그 라칸 입장에서는 이제 케이틀린 사거리가 워낙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을 가지고 와서 좀 C9과 TSM 대결이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제 C9이 이번에 TSM과의 대결도 패배를 한다면 오늘 배핑 준비됐다고 하네요. 배핑 네, 만나보시죠. 배핑 자, 왼쪽이 C9, 오른쪽이 TSM입니다. 일단은 쉔 그리고 자크, 자 르블랑까지 밴이 됐고요. 뭐 무난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면 자야라칸을 또 쓸 것이냐. 이번엔 또 쓸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자, 갈리오벤, 갈리오벤. 네. 자, C9. 세 번째 벤. 케이틀린. 배달만 하죠. 네, 이거 탄력 받고, 힐 먹고 성장 좀 하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C9이요. 케이틀린 전판에 굉장히 성가시긴 했습니다. 네. 거리 잘 재면서 카이팅 열심히 했거든요. 자, TSM. 세 번째 면 어떤 걸로 가나요? 자, 이 앨리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조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TSM은 캐넨을 활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캐넨 운영 자체가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캐넨으로 상대 자르반을 봉쇄하긴 했는데 캐넨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챔피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이야, 자야를 한 번 더 꺼냈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근데 물론 이게 라칸까지는 안 꺼낼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좀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 우리 자야 라칸 힘을 못 낸 건 케이틀린 하나 때문이다. 원딜이 케이틀린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아, TSM. 이거 리본 올려놓는 거는 약간 지금 레이 선수를 도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케넨의 라칸을 지금 TSM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도발 가져갈 아닌가요, 도발? 뭐 가져갈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약간 이런 도발이 니들 또 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뱀픽에서 살짝살짝 약을 올리네요. 네. 자, 컨트랙트 선수 일단 올려놓기는 랭가. 실제로 가져갈지는 두고 봐야죠. 샤코는 아닐 겁니다. 멘탈 잡자 으시아시아님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라가스. 네, 무난한 그라가스. 뭐 정말 좋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챔피언이에요. 네. 그라가스가 캐넨 상대로 버티기 좋은 챔피언이고 상황에 따라서 캐넨을 잡을 수도 있지만 캐넨이 잘하면 잘할수록 여전히 힘듭니다. 다른 탱커와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초반에만 좀 쉬울 뿐 나중엔 똑같습니다. 네. 아, 가나요? 정말 가는 겁니까? 자야라칸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말 문제는 케이틀린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자, TSM. 자, 케이틀린의 빈자리는 애쉬로 채웠고, 그럼 자야 라칸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리신. 스펜스 캐런. 나도 할 수 있다, 리신. 이전에는 올라프를 활용을 해서 예, 활발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리신이에요. 저 선수가 리신을 굉장히 잘 다루기도 하고요. 지금 예. 조합에서 리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리신이 지금 나쁜 정글러가 아닌데다가 정글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정글벤이 두 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프 아니면 리신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데 자신 있는 챔피언 고르는 게 좋겠죠. 네. 자, 일단 오리아나 베냈고요, TSM. 자, 이제 C9입니다.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를 밴을 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카시오페아를 밴했다는 거는 예. 라인전에서 지금 비억스 선수의 카시오페아가 너무 그냥 위협적이다 보니까 밴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즈밴, SM. 자, 이제 미드 쪽에 밴 카드를 계속 소모하고 있어요. 자, 시나인. 이러면 신드라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드라를 밴하거나 본인들이 픽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살려준다면 좀 TSM에서 가져갈 확률이 꽤 높거든요. 네, 피즈를 밴했을 때 왠지 자이라가 아니, 피즈를 밴했을 때 아, 탈리아 신드라를 픽할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전 그렇죠. 게임도 네, 이전 게임도 탈리아로 또 TSM 재미 좀 봤었거든요. 네, 신드라가 무난하게 강한 미드라이너인데 네. 요즘 메타에서 피즈 상대로만 조금 위험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제 C9 조합 완성해야 되는데요. 탑과 미드. 오, 이러면 그라가스를 탑, 올라프 정글. 이번엔 우리가 쓰겠다, 올라프 정글. 락인했습니다. 자, 이제 미드예요. 신드라 한다면 딱 떠오르는 미드는 일단 에코. 에코 말고는 이제 딱히 없죠. 신드라 자체가 에코 상대로도 이제 하다 보면 적응을 해가 신드라 유저분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네. 잘 대응하거든요. 선수는 더할 나위 없겠죠. 일단 에코 락인 했습니다. 네, TSM. 자야 라칸을 상대로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서폿을 뽑아내줘야 된다는 건데. 이전에는 룰루였었고요. 룰루 케이틀의 룰루. 함켄치. 자야라칸 상대로 탐켄치를 골랐네요. 야, 탐켄치가 먼저 에어본에 당하지만 않는다면 뭐 집어삼키기로 세이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애쉬가 에어본에 당했을 때 구조해주기 위한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선 게임과는 다른 바텀을 C9이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한다면 정글러 스펜스 캐런 선수와 컨트랙트 선수의 챔피언이 1세트와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반대가 되었는데 나머지 조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일단 보티오가 똑같기 때문에 자야락한 조합이 이번에야말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그리고 하운천은 또다시 캐넨을 꺼냈다 보니까 이번엔 좀 더 그 스플릿 챔피언에 걸맞는 좀 더 우직한 스플릿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양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9 C9입니다. 그라가스, 올라프, 에코, 자야, 라칸이고요. 현재 TSM, 캐넨, 리신, 신드라, 애쉬, 탐켄치입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탑에서는 TSM의 우세, 정글에서는 그냥 구도가 너무 중요한 게 정글이라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가 말할 수는 없고요. 미드에서는 신드라가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에코가 신드라 상대로 이제 잘 응수한다는 거지 뭐 유리하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살짝 유리한 아, 살짝 유리한 부분이 네. 있나요? 살짝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바텀에서는 애쉬 탐켄치가 센 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야라칸 쪽이 이번에는 우세하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봐야 알겠죠, 바텀은? 자, 왼쪽에 있는 블루팀이 C9, 오른쪽에 레드팀이 TSM인데요. 이대로 TSM이 승리 가져가면서 2대0으로 마무리가 될지 1대1 마지막 3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지게 될지. 이게 항상 블루팀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레드팀의 칼날보리 스타트를 체크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동선이죠. 네. 자야락한 아까는 뭐 1레벨에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역으로 더 손해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한 플레이를 하겠죠. 협곡에 데이트하러 왔다가 얻어맞고 지금 돌아갔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과연 흥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저 보티오를 한 번 더 골랐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게 자꾸 그 라칸이 가장 임팩트 있게 흥했던 게 이제 와디드 선수 게임이라서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시에는 뭐 그냥 라칸이 마치 말팔찌 같았어요. 그렇죠. 예. 1레벨부터 시종일관 라인전에서 압박을 넣어주면서 싸우는 곳곳마다 다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굉장히 주도적인 운영을 계속하면서 이득을 굴려나갔었거든요. 예. 그래도 깔끔하게 먹었네요, CS. 네. 뭐 체력적으로는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만 또 순간이동 들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보는 건 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선 2레벨 찍고 딜교환 강하게 들어간다. 너무 아프죠. 자, 바텀 쪽 이거 위기입니다. 오, 1레벨에 W. 그렇네요. 이렇게 3킬려고 3킬치를 뽑은 거군요. 자, 이건 완전히 원딜을 믿는 거죠. 뭐 덤립 선수라면 믿을만 하죠. 예. 근데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 아, 네. 야,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는군요. 연슨 에코, 이역슨 신드라. 일단 승률만 놓고 보면은 신드라가 너무 위협적인데요. 예, 에코가 4승 4패, 신드라가 7승 2패였습니다. 지금 유채화의 소리가 잡았죠, 들렸는데요. 잡았죠. 근데 옆에서 잡았죠. 리신도 왔어요. 음파 맞추면서 퍼스트 블러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네요. 야, 스벤스케런. 또 들려요. 또 들려요. 우렁차 남성 소리. 분위기 탔는데요, TSM. 이거 한 번 더 먹고 도망가겠죠. 예. 근데 이게 먹으면은 애쉬가 안 맞는 거지. 삼킨치는 맞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애쉬가 안 맞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애쉬가 안 맞는다면 라인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코가 좀 과감하게 많이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캐치하자마자 바로 이제 유채화를 사용하고 리신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에코를 잡는 모습입니다. 네, 스펜스켈러도 저 각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확실히 초반 단계에서 좀 더 기동력 있는 뭐 빠른 갱킹을 할 수 있는 게 또 올라프보단 리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좀 보인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을 홀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 입장에서는 리신이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자, 이번에 삼키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냥 안 삼킨 거라고 봐도 어차피 일단 거리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데미지를 봤을 때 삼키는 것보다는 같이 딜견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겠죠. 일단 뭐 그래도 아프게 맞긴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일제사격으로 견제. 탑에서는 뭐 케넨 그라가스 뭐 비등비등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탐켄치를 압박한다면은 애쉬와는 다르게 탐켄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쩍슬쩍 피를 깎고 있죠. 자, 각을 살살 봐요. 앞으로 나오기만 해. 아까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이거는 예, 딱 딜교환만. 예. 뒤에서 스벤스 캐넌 캐런 선수가 좀 오려고 했습니다만 예, 그라가스 레이 선수가 빠르게 빠져서 더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바텀은
뭔가 C9 쪽에서 실속이 없긴 했어요. CS 차이가 역으로 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TSM 쪽에서 의도한 바죠. 자, 옆쪽에 매달리기로 정글 위치 확인. 정글의 CS 차이는 얼마 나지 않고 있고요. 예. 미드의 CS 차이도 얼마 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인의 CS 차이가 근소해요. 뭐. 양 팀의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가 1킬 그 이상의 골드가 벌어져 있습니다. 근소하게 나와. 오, 다시 한번 에어본 삼켜졌고요. 많이 본 장면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가 또 보이거든요. 올라프에 올라프. 리신은 천천히 오겠죠. 천천히. 예. 자, 지금 올라프 계속 옆에 있다가 오, TSM 정글 쪽으로 살짝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근데 리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오히려 역갱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우. 타고 야, 술통까지 터뜨려내면서 날카로운 성들이 있습니다만 요 그라가스가 좋았죠. 예, 스킬샷 맞추기만 하면 배치기 한 방이면 배치기, 갑니다. 이제 배치기 배치기 어아 투스킬로 마무리했네요. 네, 레이 선수 솔킬이네요. 배치기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죠. 마지막을 마지막에 사용하기 위해. 네, 아껴뒀군요. 정말 이제 만에 하나 전멸로 배치기를 피해버리게 되면 또 애매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아껴놓은 게 패치기죠. 네, 그리고 그게 정답이 됐습니다. 네. 캐넨 상대로 지금 그라가스가 솔로킬을 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득인데요. 이렇게 되면 캐넨이 그라가스를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갱킹 한 번만 더 허용한다면, 갱킹을 한 번을 허용한다면 캐넨이 이 게임 내내 존재감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자, 이제 킬스코어는 1대1입니다. 동점이고요. 자, 미드에서의 CS 아주 약 근소하게나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바톤도 뭐 큰 차이 없고요. 팽팽해요.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예, 6레벨 찍거든요. 애쉬도 아직 찍었네요. 지금 근데 올라프가 근처에 있거든요. 함부로 애쉬가 궁극기 사용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올라프가 유채화 쓰고 딱 뒤로 오면서 네, 컨트랙트 힘을 보여줄 거거든요. 좀 쎄합니다. 자, 스펜스 캐런의 움직임은 와드에 모두 보이고 있고요. 아, 아직까지 고요한 상황. 확실히 저 견제가 이번에 좀 힘들어요. 애쉬 체력이 점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느새 체력이 저만큼 빠졌어요. 자, 스펜스는 옆에 카정. 미드는 1킬을 따내긴 했지만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신드라가 좋았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라인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워낙 에쿠가 라인 클리어가 좋아서, 라인 클리어도 라인 클리어지만 에쿠가 궁극기를 배운 이후부터는 신드라한테 죽을 일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딜 교환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신드라 쪽에서 그럼 이습을 잘못 당할 경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답답 복수의 시간인가요? 자, 그 사이 스펜스테론 선수는 불거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탑에서 옆에, 만나겠는데요. 옆에, 옆에. 오, 야, 아, 네, 먼저 깔끔하게 마무리하네요. 클린하네요. 야, 탑에서 계속 레이 선수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캐넨이 이렇게 두 번 죽어버리면 그라가스가 집에 가서 방어력 아이템을 갖춰올 경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 그리고 미드까지? 신드라는 지금 에코의 스톤에 걸려버렸는데 저게 걸리게 되면 딜교환이 당연하게도 안 되죠.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앞에 들어가면서 아, 삼켜주고요. 지금 바텀은 잘 버티고 있는데 탑과 미드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TSM. 그라가스가 지금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캐넨이 이제 1대1로 확실하게 질 겁니다. 레벨도 2 차이 나요. 와, 뭐 레벨우 진짜 레벨우가 틀리네요. 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시 배치기 궁극기 평타 큐.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프고 올라오면서 깔끔한 마무리했죠. 네, 유치화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느낌이 쎄하죠. 자, 이거 내면 삼키고 이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애쉬가 지금 빌즈워터 해적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꾸역꾸역 CS를 획득할 수 있다면 체력이 거의 다 차겠죠 결국엔. 네, 흡혈 효과가 있으니까요. 오, 아, 수정하다. 시원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야, 근데 이거, 야, 어느새. 우와. 리진 발차기가. 자, 그래도 이거 네. 에코에 그라가스까지 다 왔어요. 리진이 발차기를 썼는데. 자, 비어스 각도가 좋았거든요. 수통. 야, 삼켜. 이거 삼켜서 살리고요. 자, 마무리 신드라 살릴 수 있나요? 비어스 마무리. 아, 산 것 같은데요, 신드라. 자, 그래도 아직 에코 플래시 있거든요. 아,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오. 에코가 플래시가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3타를 때려야 죽일 수 있는 체력이었거든요. 네. 3타를 때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들어가지 않았죠. 와, 갑자기 뭐 바텀이 그냥 배틀필드가 됐어요. 구전지가 되었는데 네. TSM에서 이득을 받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뭐 좀 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화살. 네. 야, 반응 굉장히 좋았죠. 자야의 장점. 네. 여기서 리신이 빠르게 발차기를 했는데 네. 라칸이 같이 뜨진 않았어요. 네. 라칸이 에어본을 끼우려다가 얼결에 피했죠. 그리고 애쉬 전사. 일단 이 상태, 이 상황에서 2대1 교환이었어요. 네. 소통으로 당겨내고 옆쪽으로 리신과 이렇게 빠져있고 네, 아슬아슬하게 비역신과 하우천 살아갔습니다. 약간 더 킬스코어 상으로는 이득을 받습니다만 네, 탑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밀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쟤네를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자, 그 사이에 바텀 쪽. 네. 네. 자, 이거 올라프까지 올라왔어요? 컨트랙트? 아, 그래 바텀에서 아, 솔통으로 한번 미쳐내고요. 근데 수정화살이 먹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라가스 플래시 없거든요. 네, 이러면은 하지만 저항은 거셉니다 생각보다. 100% 전사 합니다. 예, 더블리프트 킬 가져가고요. 그 사이 위쪽 1차 타워 밀렸죠. 네. 리신이 막으로 와주는데요. 야, 전멸까지 하면서 이거. 이게 에어본 되지 않았습니다. 수 있나요? 번개질 쭉 올라프 들어오고 마무리. 마무리됐습니다. 깔끔했죠. 탱겐치 오는데요. 신드라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 스턴이 탱겨로 냈고 네, 신드라 반응 좋았죠. 네. 일단은 킬상으로는 또다시 1대1 교환인데 타워를 민 부분이 있어서 C9이 조금 더 재미를 봤다고 봐야 될까요? C9 쪽에서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를 본 게 맞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타워를 민다는 거는 글로벌 골드를 획득한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팽팽하죠. 4킬 대 4킬이고요. 예,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K9이 점멸까지? 예, 라칸의 CC를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올라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형님이 저 빨개져가지고 오면은 뭘 멈추라고 한다고 멈추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올라프와 자야의 연계에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은 TSM의 가장 안 좋은 소식이라면 캐넨이 0킬 3데스예요.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스플릿 운영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예. 자, 킬스코어 4대4. 네. 타원 1개 차이. 그럼에도 골드는 뭐 거의 팽팽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서포트 간에 지금 탐켄치와 그 라칸의 CS 차이도 있다 보니까 네, 그것으로 인한 뭐 획득골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라서 네. 의미는 없습니다 별로. 약간 그 타워는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메꿔지고 있는 그 정도 네. 골드예요. 야스베스케는 옆에서 돌아오고 애쉬가 지금 몰락한 황해검이 나온 타이밍에 자얀 아직 아이템이 완성이 되지 네. 않았거든요. 아,
예.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바텀에서 싸워야 돼요. 이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텀이 올라왔어요. 네. 이때 싸움을 내야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오, 그리고 야, 레이 선수. 그쵸, 탑라인 포탑 먼저 밀었으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수통 한번 굴려주고. 자, 또 바텀 탑에서 한번 살짝 내려와 봤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래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바텀까지 오고 있거든요. 긴장해야죠. 하지만 아직 라카, 아니, 자야가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이템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쉬는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아이템이 완성돼 있습니다. 바텀에서 함부로 싸우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에코가 뛰고 있고 올라프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 바텀이 4인 다이브 각이거든요. 자, 당첨되는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3캐치 네. 반응 좋았어요. 에코랑 올라프 가고 있죠. 저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화내면서 애쉬는 반응 좋았어요. 자, 하지만 반응이 있나요? 좋아도 안 됐습니다. 네, 생존은 못합니다. 두꺼운 피부를 켰지만 버틸 수 없겠죠? 예, 시간은 네. 벌었는데. 오, 근데 그 사이에 네, 리신이 그라가스 마무리했네요. 예? 그리고 뭐 바텀 포탑과 틀까지 내주고 일단은 아쉬운 대로 전령까지 가져가네요. 예. 그라가스가 신드라한테 궁극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6킬 대 5킬. 자, 어느새 한 700골드 정도. 네. 네, TSM이 아니 C9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포트 탔죠. 텔레포트 탔죠. 자, 이거 한번 네, 이거 크게 쪼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돌았어요. 네, 크게 쪼이고 있는데 지금 전령이 있어 가지고 더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애쉬가 멀기 때문에 예. 싸움을 낼 수도 있었지만 상대가 도망가는 루트가 좋았기 때문에 아까 들어가서 죽은 그 장면이죠. 네. 여기서 신드라 궁극기의 체력이 와, 와 뭐 마법 전력 아이템을 갖추지 아니, 않았기 때문에 예. 살살 녹았습니다. 와, 저 상대 캐넨이 AD 캐넨이다 보니까 예, 뭐 마방템을 급하게 갈 이유가 많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C9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이기고 싶으면 신드라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드라를 뚫어내야만 이 게임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SM 입장에서는 캐넨이 한번 그라가스 상대로 킬을 따낸다거나 아니면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살로 천천히 포인트를 따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캐넨은 두 번째 코어템으로 일단 얼어붙은 망치를 먼저 가려는 거겠죠? 얼어붙은 망치를 빨리 올릴 수도 있지만 저기까지만 올리고 오. 아이템을 스킵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적의 체력을 당장 올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거든요. 이후에 다른 아이템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 좋구나에. 하지만 이거 아, 타워 안쪽까지 아, 야, 이걸 삼켜내네요. 애쉬 궁극기 좋았죠? 자, 한 번 더 시간 벌어내고 네. 에코 시간 역행 썼습니다. 타워 체력 얼마 안 남았고요. 레이 선수 술통 역전 플래시 반응 좋았어요. 와, 역으로 레이가 잡혔어요. 전멸과 함께 따라 에코 붙어서 에코 죽었는데요. 이러면 아 사나 에코가 마무리가 안 됐고 역으로 먹어야죠. 와, 그렇죠. 뭐 담캐치 네. 세이브가 너무 좋아요. 신드라마 스킬 연계가 안 돼가지고 에코가 살아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싸운 것 치고는 좀 손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걸 다 써가면서 싸웠는데 결과는 1-0. 네, 그리고 아직 미드 포탑도 마무리하지 못했고요. 자, 지금 스니키 선수 아래쪽 바텀으로 이동. 캐넨이 이제 점점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캐넨이 다시 없죠. 쓸모가 있어지려면은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시간이. 아, 근데 그 시간 기다려주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이브를 왔지만 예. 타겟팅이 미신이었고 어서? 아직 야. 지나가는 탐캐치가 한번 살려줍니다. 예. 애쉬 궁극기에 맞았지만 각관을 샀기 때문에 에코가 궁극기를 활용해 빠져나갔고 예. 이대로 한타가 여기에서 종료되는데 싶었으나 신드라가 그라가스를 마무리하고 플래시로 와. 도망갔죠. 그리고 캐넨은 에코를 죽이기 위해 따라갔지만 네, 하운처 네. 마무리는 못했지요. 야, 또 삼켜주는 탐캐치가 요소요소에서 자꾸 삼켜주면서
C9의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을 끊어주고 있네요. 탐켄치만 아니었으면 대선수가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그럼요. 최소 두 명은 더 잡았습니다. 최소. 네. 네. 방금 것만 놓고 봐도 그 정도였죠? 자, 일단 C9과 TSM의 두 번째 세트. 킬스코어 6-6. 글로벌 골드는 TSM이 약간이나마, 네, 약간이나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케넨이 열정의 검을 올렸는데 그라가스와 레벨 차이가 아예 안 나게 됐거든요. 오? 케넨이 다시 한번 그라가스와 붙을지 일단 바텀을 묵묵히 미는 케넨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드 압박 이어가는 C9이죠. 타워 체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하러 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주네요. 살짝 딜은 넣어줬고요. 이제 뭐 애쉬의 마법의 수정 화살이 돌았기 때문에 저걸로 무슨 이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TSM은 앞으로 경기의 흐름이 보일 것 같습니다. 마법의 수정 화살을 굳이 아낄 필요 없거든요. 네, 좀 쿨될 때마다 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야겠죠. 근데 옆에 레이가, 네, 레이가 있네요. 에코가 뭔 지금 이니시에이팅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전멸. 아, 너무 아깝죠? 아니, 벤시가 딱 생성됐어요. 와,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와, 하늘이 돕나요? 아니, 이거를 예상하고 했다는 거 막 정말 운이 없었네요. 아, 수정하자 맞췄어. 락칸 들어갔죠? 오, 역으로 락칸이 한번 가고 가도록 보나요? 삼켄치가 누구 하나 살려주나요? 아, 실패했습니다. 역습전사. 야, 이번 한타 이득 많이 봤는데요, 시나이. 라칸이 진입을 굉장히 잘했죠? 왜? 환상적이었어요. 말파이트 궁극기보다 피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파이트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뭐 어쨌든. 야, 미드와 서폿을 잡아냈으니, 야, 바로 바론까지 사냥해 주고 있는 시나이. 네. 솔직히 이걸, 이거는 거의 먹었죠. 예, 약간, 네, 보너스네요. 보너스 리신 90% 먹었습니다. 리신까지, 네, 잡았기 때문에 100%죠 이제는. 네, 그러죠. 자, 돌아갔어요.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애쉬의 마법의 수정 화살이 적중했는데요. 탐켄치가 앞쪽 포지션을 잡다가 애쉬를 일단 살리겠다고 애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애쉬를 잠깐 살렸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네, 그냥 잠깐 살렸을 뿐이었네요. 자, 이어서 일단 드래곤은 TSM이 챙겼습니다. 자, 방금 싸움으로 손해가 커요. 어느새 지금 3000골드까지 C9이 골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벌어질 확률이 높겠죠. 네. 아로모프를 먹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TSM이 한타를 먼저 열어서 승리하기란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 올라프 튼튼합니다. 데미지가 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단단하죠. 데미지가 대단 박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신드라 비혁승 선수가 마관템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딜을 잘 버팁니다. 자, 지금 에코가 케넨 쪽 라인에 스플릿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은 케넨이 막아낼 수가 없겠죠. 에코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지금 말도 안 돼요. 네. 하지만 똑같은 2대2지만 이 타워는 지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스벤스케론이 온다면? 두 명이 지키고 있다면? 그리고 탑은 그라가스 대 신드라인데 그라가스가 마법저항력 아이템이 나오긴 나왔어요. 신드라 상대로 죽진 않겠죠? 네. 자, 탑 일단 막아주고요. 최대한 지금 견뎌주고 있어요. 최대한 TSM. 네, 아, CC는 잘 들어갔는데 그냥 타워를 때리느라고 케넨을 노리진 않았네요. 타워 하나 다행이네요. 밀었고요. 네, 탑쪽 타워도 이제 그라가스가 밀겠죠. 미드 압박은 좀 거세진 않은데 이거는 다른 쪽에서 압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입니다. 어, 근데 너무 많이 달았네요. 아, 맞죠? 위험했습니다. 자, 일단 뭐 2차 포탑을 내주는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가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네,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2차 타워를 다 지킨다는 건 욕심입니다. 네. 억제기 앞쪽 포탑은 좀 주기 싫다는 생각으로, 네, 플레이를 해야 될 듯해요.
네. 일단 2차 타워를 주는 것까진 오케이입니다. TSM은 거기까진 참아야만 해요. 야, 또 어느새 지금 6천 골드까지 신야인이 앞서가요. 네. 타워가 연이어 깨졌기 때문이죠. 네. 어? 아, 올라프는 너무 튼튼해가지고. 네, 약간 간지러운. 네. 어, 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잘랐습니다. 야, 스페스케란 깔끔했죠. 야, 팀의 침체된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주네요. 캐넨 여기서 잘리면 어? 큰일 나죠. 네. 역으로 캐넨이 잡아내야 어, 하는데.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냔 말입니다. 시간 역행이군. 하지만 아, 탐켄치가 온다면. 네, 이거 아 전멸도 어, 굉장히 좋았죠. 오, 캐넨도 전멸. 도즈루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이거 애쉬 수정화살 없습니다. 네. 아 구원까지 이러면은 아~ 네 셧다운. 도즈루트가 저렇게 좋았는데 죽었네요. 네 넓게 좋았어요. 그 벽을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에코가 스킬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리를 많이 벌렸거든요. 하지만 포위망이 좀 더 촘촘했네요. 네. 자 이거 미드 탑 부숴내겠네요. 네. 자 바론 버프가 슬슬 빠지자마자 TSM이 에코를 어 얀센 선수로 한번 잡아내면서 TSM이 그냥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자꾸 각을 찾다가 한번 각이 나오니까 제대로 물어서 손해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자 현재 4천 골드 정도 C9이 앞서가고 있고요. 6천 골드 넘게 벌어졌던 격차를 방금 타워도 밀고 어 에코도 한번 잡아내면서 좀 좁혀낸 듯 해요. 지금 시간대에 4천 골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쉬가 3코어가 나와가는데요. 애쉬 3코어가 되면은 버틸 수 있는 챔피언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네요. 그라가스는 잘 버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라가스는 아이템이 좀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신드라 데미지를 버틸 수 없겠죠. 암만 적응형 투구를 꼈어도 신드라의 데미지를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아이템이 3코어거든요. 네, 워낙 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경기시간 27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드래곤 1분 30초. 자, 타워를 많이 밀고 맵을 더 넓게 쓰고 있는 거는 당연히 C9이에요. TSM은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 잘 치고 나가면 됩니다. 딱 한 번이에요. 자, AC 만분의 수정화살은 쿨타임 돌아왔고요. 일단 에코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서머너 스펠 가지고 있습니다. 애쉬 궁극기를 슬슬 쏘긴 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에 있는 저 올라프가 눈엣가시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야 확보가 지금 신화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각이 이렇게 미묘하거든요. 여기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역으로 박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있는 거죠. 네. 어, 들어갔어. 자, 음파 맞췄고. 아, 조심 또 조심이에요. 제 생각엔 양 팀 다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야, 야, 참어. 후반 가면 우리가 이겨. 서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야, 일단 탑 라인 쪽 라인 클리어 계속 해주고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2차 포탑이 탑이거든요. 자 하운처 선수 바텀 탑. 2차 타워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왕이면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럼요. 그냥 주기에는 어우 저것도 돈인데. 다음 중요한 싸움은 바론이 나올 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 한번 네 무리하지 않고요. 더 들어가지 않고요. 올라프 튼튼해요. 네 어느새 뭐 어? 자, 탑라인 쪽 라인 클리어. 자 지금 바론 10초 남았습니다. 양쪽 탑라이너는 모두 순간이동 가지고 있고요. 온대 있고요. 자 또 시야 주도권 아, 바탕으로 같이 귀환 한번 합니다 또. 네. 오 근데 이거 저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죠. 자 바론을 먹었다는 시그널을 듣고 아 지금 아래쪽에 한 명 이상 가 있구나. 앞으로 나왔어요 TSM. 자, 지금 바론이 나왔는데 바론 시야를 먹고 어 텔레포트? 텔레포트 탔거든요. 어? 어? 네 탔네요. 아 텔레포트가 아니네요. 네, 어디죠? 죄송합니다.
텔레포트 아닙니다. 규환입니다. 규환. 아, 아닌가요? 예. 네. 제가 그 오른쪽 모니터가 좀 맵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못 본 줄 네. 알고. 예. 저도 잠깐 잘못 봤네요. 뭔가 예. 뱅글뱅글 돌아가서 텔레포트인 줄 알았는데 규환이었습니다. 기분 탓이었군요. 예. 어. 네. 어우. 영류가 보심. 어우 무빙이. 올라프가 지금 시야장악을 하면서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어 이거 근데 어. 상당히 좋거든요. 너무 네 딜이 너무 강해요. 딜이 이미 너무 강해요. 먹은 듯 먹은 것 같은데요. 먹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신이 와 리신 잘 피했어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모릅니다. 아무른 신드라가 아래 다 잡았거든요. 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어. 아 근데 리신이 터졌어요. 오 그리고 신드라가 더블킬. 하지만 지금 바론을 아 신드라가 바론까지 선수가 바론 챙기고요. 와 이걸 신드라가. 와, 와, 또 야, 이걸 신드라가 방금 세 명을 잡고 바론을 먹었어요. 아니 뭐 네. 리신은 그라가스의 야. 술통을 플래시로 잘 피했지만 어이없게도 발차기로 날아가는 도중에 에콕 궁자리를 지나가면서 터졌습니다. 아. 야, 이 한타 한 방에 와, 지금 이게...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엄청난 타격을 입었네요. 야. 아, 이거 리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이건 아, 안 보여줄 수가 없겠죠. 네 다시 보고 싶네요. 꾹 참았던 TSM이 여태까지 참았던 이유를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네, 슬슬 리플레이 보여주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신이 플래시로 피해서 바로는 스틸하러 가려고 하는 동안 애쉬의 궁극기가 자야한테 적중했고 신드라가 그대로 깔끔하게 자야를 마무리. 리신은 저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음파로 날아간 도중에 에코가 궁으로 돌아가는 네. 곳을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터져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신드라가 뒤에서 마무리했었고 여기서 바론까지 깔끔하게 턴. W를 마무리. 야. 그리고 Q로는 에코를 마무리해야죠. 와 트리플킬 야 미역순 오 야 수정화살 맞췄고요. 네, 네 마무리 딜이 모자랍니다. 네 지금 캐넨을 이용한 1사 라인 옆에서 레이가 아우 벤시가 너무 적재적소에서 네. 있어가지고 득점열 이거 4대5라도 방심할 수 있는 게 와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시간만 벌면 견뎌주기만 하면 녹습니다. 그라가스 녹아요 와. 녹았습니다 저거 네. 죽었죠. 견뎌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킬까지 읽어냈네요. 캐네는 바텀 억제기 밀고 있거든요. 네 슛 미디언 강화하면서 함께 억제기 앞쪽 포탑 이미 민거나 진배 없습니다. 억제기 타워 날아갔고요. 예, 또 이거 리신 달려가면서 시선 끌죠. 자, TSM 미드로 들어가요. 에어번 안 됐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대로 미드를 밀면서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와, 이거 그라가스 민자리가 너무 크거든요. 네, 상대의 탱커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미녀 정리가 너무 빨라요. 억제기만 밀고 빠지겠죠 이러면. 예, 또 스무스하게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예, 바텀으로 가서 억제기 깨고요. 이대로 빠진 다음에 TSM이 정비를 하고 탑 쪽으로 간다면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네요. C9. 네. 자, C9이 바론을 먹고 밀어붙이다가 다음 바론 타이밍에 TSM에 와, 슈퍼 플레이가 나오면서 아, 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버프만 챙기고 다 같이 탑으로 몰려가겠죠. 오. 용까지는 1분 40초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탑에서 압박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TSM은 역시 그걸 놓치지 않을 거겠죠? 네. 자, 어느새 캐넨 4쿼템. 지금 신드라도 4쿼. 애쉬도 이제 뭐 4쿼 완성이 눈앞이죠. 자, 탑라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직도 바론이 남아있나요? 네, 거의 다 사라졌죠? 네, 지금은 바론은 없고 네. 그냥 억제기 두 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한다면은 뚫어내기 쉽겠죠. 자, 부채 쌓아두고 있고요. 네, 2차 타워는 결국 무조건 포기해야 되고 억제기가 문제입니다. 억제기가 2차 타워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억제기와 포탑 여기서의 싸움이거든요. 에코가 아, 바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타워 때릴 기회가 어? 나온다면 올라프 궁극기 빠질까요? 아, 아 그냥 가네요. 아슬아슬 생존했고요. 일단 잘 참았습니다. 네.
자, 라인 클리어 하고 그라가스 또 어느새 거의 반피입니다. 네, 에코는 끝까지 바텀 라인을 클리어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코가 돌아왔거든요. 안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대치 덕분에 맞았고요. 바텀에 다시 슈퍼미니언이 도착했는데요. 아, 이러면 또 가야 되거든요. 미드와 바텀에 슈퍼미니언이 오고 있네요. 시간은 그렇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또 한 발짝 앞으로 더 가서 타워 한 대 때리고. 아직 억제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장로 드래곤이 나왔거든요. 네. 가도 이상할 건 없어요. 일단은 바로 가진 않아요. 나 손톱 폭발 들어갔고 올라프가 할 게 없어요. 어그로 끌고 나왔죠. 일단 빠졌고요. 케넨 질각 좋은데요. 오, 올라프의 체력이 야, 다 녹습니다. 다 녹았어요. 와, 이거 신드라가 캐리하네요. 네. 그대로 밀고 들어가네요. 살아있는 챔피언은 올라프 단 하나. 컨트랙트 한 명으로는 안 됩니다. 올라프가 게임이 길어질수록 네.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챔피언이에요. 그대로 에이스까지. 네. 자, 상승의 포탑 모두 밀어내고요. 이걸 신드라가 캐리하네요. 네, 스프링 시즌 결승전에선 TSM이 이겼었고 오늘도 C9 상대로 TSM이 승리합니다. TSM은 팀 컬러는 항상 우직하네요. 와, 닉값하는 네. 팀입니다. 네. 오프닝 이 두 번째 세트에서는 신드라를 플레이한 비역슨 선수. 비역슨 선수. 와, 그 바론 쪽에서의 그 한 번의 싸움을 진짜 혼자 그냥 캐리해버렸어요. 그 네. 전에 에코를 처음에 잡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견적을 정말 잘 내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야, 악수를 해주고 있네요. 야, 뿌듯하겠죠. 유럽에 G2가 있다면 NA는 TSM이 있다. 네. 그렇죠. TSM이 진짜 뭔가 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밋밋하다가도 마지막에 이길 때만큼 화끈해요. 그리고 자야 라칸이 라인전에서 못 이긴 이유는 케이틀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탐켄치를 플레이하는 바이오퍼스트 선수의 그 중간중간 나왔던 그 잡아 집어삼키기. 네. 네, 그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게 거의 줄타기나 다름없는 플레이라서 네. 권장되는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본인의 개인기와 팀워크를 믿고 가는 그런 플레이였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줄타기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었더라면, 중간중간에 그 역할을 했는지 못했었더라면 어쩌면 바텀에 터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드에서의 싸움 등등등 C9이 밀어붙여서 게임이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패키지 역할도 중요했어요. 네. 네. 하지만 바로모프를 먹고 나서 한 반쯤 지났을 때 연달아 두 명이 잘리면서 더 이상의 압박이 불가능해졌고 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바론 쪽에서 역전이 나버렸죠. 아, 그렇죠.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야, 그 순간에 야, 어떻게 신드라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신드라가 진짜 게임 내내 네. 거의 실수 없이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 TSM과 C9의 대결에서는 2-0으로 TSM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있었던 모든 NALCS의 경기가 그 2-1로 네. 네, 마지막까지 가는 이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만 오늘은 그 첫 번째 매치업 팀 리퀴드와 CLG 대결은 2-0, 그리고 두 번째 매치업 TSM과 C9도 2-0 좀 짧게, 어제보다는 좀 짧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어제보다는 훨씬 짧게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뭐 경기 하나하나가 막 40분 이상 막 가가지고 어제는 경기 시작도 7시 했어요. 아, 그렇죠. 자, 어쨌든 TSM 예, 신한을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예, NA는 내가 왕이다. 예, NA의 킹은 바로 TSM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멋진 경기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게임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보죠. 자, 첫 번째 매치업이었습니다. 예, CLG와 팀 리퀴드의 대결에서는 2-0으로 CLG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이었죠.
TSM과 C9의 대결에서는 2-0으로 TSM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인벨리만 놓고 보자면 내신 30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2-0으로 솔직히 이 경기는 TSM이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또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괜히 1등 팀이 아니라는 데 저력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물론 TSM의 저력이라기보다는 비옥슨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지만 뭐 네, 그게 바로 팀의 컬러 아닙니까? 네. 그럼요. 다섯 명이 모여서 한 팀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TSM입니다. 네. 자 이제 랭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 CLG 2승으로 단독 1위고요 지금. 자 2위에는 TSM, 공동 2위 에코폭스, 그리고 4위에는 임모탈스, 5위에는 팀 디그리타스, 공동 5위 팀 MB, 6위에는 피닉스원, 공동 7위 팀 리퀴드와 플라이캐스트, 그리고 2패로 단독 꼴등 C9입니다. C9이 벌써부터 2패를 정립할 줄은 몰랐는데요. 예, 아 좀 더 힘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상대가 안 좋긴 했어요. TSM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자 넥스트 매치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4시죠. 첫 번째 매치업은 임모탈스와 TSM, 두 번째 매치업은 플라이캐스트와 팀 디그니타스입니다. 야 이게 임모탈스 같은 경우에도 패승승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던 팀이고, TSM은 이제 오늘 2-0으로 C9을 잡아낸 북미의 최강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TSM이 오늘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내일 경기도 비옥스 선수가 한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대는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매치업은 플라이퀘스트와 팀 디그니타스입니다. 야, 또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내일 있을 NALCS 오전 4시에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LCS 중계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좁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EU와 NA가 모두 좀 EU와 NA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그 EU가 아닌 NA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어제나 오늘보단 조금 더 그쵸 조금은 네. 더 네.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저희가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장인대전 예, 중계 방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장인어른 나왔던 우리 멋진 출연진들이 와서 네, 5-5 대결을 펼치는 이벤트전이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4시에 NALCS 중계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좁쌀 현수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